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할 콘텐츠는 최강템 탐방 콘텐츠입니다. 최강템 탐방 콘텐츠고요. 자신 있는 템을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보여드리면서 투표를 할 겁니다. 투표는 이제 자, 첫 번째 찾아. 야, 처음부터 좀 센 게 나왔어요. 자, 커뮤랑님의 자, 2초 1초 쿨감 7초 뚝배기입니다. 게다가 에디셔널 렛당의 올세 4%. 와, 이거는 게다가 하이네스 워리어 일렘이에요. 이거는 최종템입니다. 다음은 엠블렘이에요. 1299에 1299 공격력 60% 엠블렘입니다. 오케이. 아, 이거는 좀 의외네요. 확실히 유저들의 눈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긴 해. 자, 다음은 이제 침략님의 오, 이거는 아, 좀 떡락한 템이죠. 무스펠 매디젠스의 놀장 12성 추업 90에 6% 위참제 12 12 6 30% 에디셔널 마력 14 랩당 1 인트 5% 자, 다음. 와, 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우승각도 나올 수 있는 템이야. 이거는 진짜입니다. 와, 엠블렘 골드 레지스탕스 엠블렘 방문 40, 공격력 12, 공격력 12, 오리탈의 엔셔널 1299. 야, 꿈의 옵션이네. 그래, 이게 최강템이지. 야, 이거는 최강템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카이저님. 해방된 카이세리움. 스타포스 22성이네요. 해방된 카이세리움. 22성을 달았네. 이거 터지면 끝나거든요. 아하. 최강템 반열에 오르기는 약간 좀. 자, 다음 아이템. 초이스 효진님의 템이에요. 초이스 효진님의 템이고요. 23성! 자, 23성! 아케이쉐이드 에이션트 보호에다가 위참제 오리탈! 아, 야, 이거. 아, 이거 파티만 뭐예요? 이거 안 보여요! 오,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에디만 000이었으면은, 하, 아, 이것도 진짜 완벽한 템인데, 조금 아깝긴 아깝네. 자, 다음은. 자, 일단 섀도우 보조네요. 섀도우 보조. 40, 40, 12. 보조 무기 오리탈의 에디션은 009인데. 야, 이게 오리탈이 슬슬 잘 보이긴 하네. 캐릭터 나올 닮았네. 그래. 이런 템이 에디가 떠야지. 근데, 이거는 에디가 안 떠서 최강템을 절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방금 엠블렘을 이기려면은, 이거에 에디 30%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이거 에디 돌려야 돼. 이거 에디를 참는다고? 이거로 에디 유니크 쓴다고? 오케이. 박수현님이 대리 큐브를 해다가 나온 아이템이라고 하고요. 자, 12, 12, 9에다가 7, 7, 4. 자, 이런 식으로 에디가 올라간 거라고 하네요. 에픽, 유니크, 이런 식으로. 레전드리. 와, 이거는. 오. 이거는 좀 개사기를 쳤네요. 아, 이거는. 나름의 자, 다음은 이거는 약간 고대 유물이네요. 자, 타일런트 리카온 부츠 스타포스 14성이네요. 옛날에는 타일런트가 최강템이었어요. 자, 공격력도 173이죠. 이게 다 붙였으면 180 몇이에요. 올 6 리턴 아케인 쉐이드 신발이 160이에요, 공격력이. 자, 다음. 자, 스타포스 22성이고요. 하이네스 어쌔신 보니 자, 84에 5.7% 그리고 자, 12, 12, 12 에디셔널 랩당이 랩당일 럭 16입니다. 이것도 진짜 좋은 템이에요. 오리탈입니다. 오리탈. 유저들의 눈이 많이 높아지긴 했구나. 아, 이거 엠블렘이 눈 다 베려놨어. 쿨 7초 뚝하고. 이거는 뭐죠? 자, 이거는 좀 신기한 템이에요. 와, 이거는 질입니다. 야, 이게 이거는 이거 밑에 꼭 봐주세요. 에디셔널 봐봐, 에디셔널. 야, 오리탈이야, 에디셔널이. 1초, 럭 7%. 야, 이거 뭐야. 야, 아니, 근데 이거는 전사거나. 야, 이거 도적에 떴잖아요? 진짜 개난리 났어요. 진짜 전쟁 났습니다, 진짜. 야, 이거 무조건 내가 산다고 전쟁 났어요, 이거는. 아, 와, 이거는 그래도 이 에디셔널만으로 능욕이었다. 자, 다음 템. 자, 23성 마이스터 링이에요. 자, 일단은 오리탈인데, 오리탈이에요. 에디셔널 7%, 랩당 1이에요. 오. 이 정도 나쁘진 않아요. 좋습니다, 템. 사실 마이스터링이 노출이 좀 많이 되긴 했나봐. 이게 내려가네, 그니까. 자, 다음은 자, 춘자님 템이네요. 춘자님 템 중에서 아, 반칙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뭐야.
자, 이 워리어 헬렘으로 가겠습니다. 한 해만 하나만 올릴 수 있어서. 방송인이 또 여기서 양악하려고 또 왔네. 자, 100에 6%에 12, 12, 12. 랩당이 랩당일 힘 5%. 야, 이거. 이 모자. 야, 이거 뭐야, 이거? 루타들. 야, 지리긴 한다. 다음은 시콜님 아이템이에요, 시콜님. 자, 엠블렘입니다. 아, 엠블렘이 나왔네요. 이번에는 아까처럼 12-99, 12-99가 아닌 12-12-9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팔 수가 있는 템이에요. 교가입니다, 교가. 지금 저희 속에 마음에만 남아있는 지금 일반인 분이 이거 띄우려고 얼마를 꼴았냐고. 자, 최강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뭔 템이지? 이거 무슨 템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우리나라 메이플을 불러야지. 이거는 150제잖아. 이거 뭐야, 씨. 아니 이걸 왜 보냈어? 야! 보보보! 아 보보보 금기어예요 금기어. 이제 저 존망 게임 아 보보보 키키 하면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아이 진짜 씨 주은작이 뭐라고 저거 왜 주은작해? 어. 아 자 주자님 괴롭히면 죽는다 씨. 아 이거는 뭐야 이건 또! 아니! 아이 아니 이건 또 뭐야? 자 스타포스 25성 위대한 지들라의 아케인 쉐이드 초성 럭 덱스 245 럭 311 보 아니 이거는 뭔데? 아 이거는 약간 정성이 좀 돋보이긴 하네요. 진짜 열심히 그렸어. 아니 엠블렘이 이게 너무 많아. 지금 이것도 아크 엠블렘이 있고요. 이번 다음에는 플레임 위자드 마마마의 마마마. 와 이게 엠블렘이 이런 엠블렘이 은근히 많네요. 자 다음은 이제 아 이거는 이제 오 이분은 좀 약간 세기로 유명하죠. 초치님이요 초치님. 럭 12129의 에디셔널 754. 이거는 다른 방어구하고는 좀 사이즈가 다르죠? 참 이제 군침이 돕니다. 어. 다음은 이제 이번에 나락간 스칸넨님. 아 이거는 네 마음이 찢어져요. 네 제논 966의 544. 잔넨이요 이렇게 완벽하기 쉽지 않거든. 자 그리고 다음은 본인 이템은 아니라고 하는데 해조님이 연락 와가지고 추억 지리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해조님이 연락이 왔어. 이거는 해조님이 연락이 왔어. 깜짝 놀랐네. 이거 추업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이런 추업이 없대요 지금 전섭에. 여기 보이시죠? 도적. 자 다음 템. 와 근데 이거 개미쳤다. 이게 말이 안 돼. 아니 환타님 템인데 일단 두 개를 보겠습니다. 아니 두 개 다 말이 안 돼. 자 일단은 환타님 마도서 113에 5% 추업. 이게 말이 되냐고. 와 이거 개들인다. 와 이게 어떻게 여기에 떴냐. 야, 다음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환타님 템 장난 없네. 자 스칸넨링 놀장 12성인데요 12, 12, 9의 에디셔널 랩당이 5퍼 럭 7퍼입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마도선을 보내드리는 걸로 하죠. 근데 제 기준으로는 이런 마도선은 자 못 구해. 스링보다는 얘를 더 가지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전섭 최강 드메템. 아니 이거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아 이거 뭐야 이거는 왜 합성을 해놨어. 네, 이제 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리퀴드 메탈 하트고 놀장 12성이네요. 이게 하트가 공격력이 164야. 이거는 너무 사기야. 그냥 너무 사기야. 이번 심장은 이제 못 구해. 자 이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템들을 이제 싹 다 모아봐야겠죠. 내 마음속의 1등. 내 마음속의 1등 템 위대한 지닐라의 아케인 쉐이드 초성 25성. 이건 제 마음속의 1등입니다. 터미랑님의 하이레스 워리어 헬름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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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모든 재사용 스킬 레벨 1초입니다. 이치아님의 엠블렘 이거는 진짜 종결이 33퍼가 뜨지 않는 이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거대한 폭포 스타포스 22성 12 12 9 7 5 4 자 깔끔하죠. 자 스카니닝 놀장 12성에다가 2 5 7 자 에디셔널까지 완벽하죠. 이거 너무 좋습니다. 쿨감 7초뚝이 우승을 했습니다. 와. 아이템 주인분께는 제가 이제 메이플 포인트 5만원 포인트를 이제 따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오늘 최강템 탐방을 해봤는데요. 아 그래도 많은 템들이 와가지고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케이 내일 뵙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수고 고생하셨어요. 다들 빠이.